안녕하십니까. 학영문입니다. 격한 리서치 오늘은 PF 쪽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볼 텐데요. 부동산 PF 문제 여전히 뭐 시장의 뇌관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 뉴스들 요즘에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지금의 현황이 어떤지 이에 따라서 우리가 살펴봐야 할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오늘 도움 말씀 자세하게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김기명 애널리스트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김기명입니다. 부동산 뭐 PF 이야기가 나온 지는 꽤나 됐는데 지금은 구체적으로 딱 현황이 어떤지 궁금하거든요. 일단 뭐 이제 감독기관의 입장을 좀 먼저 말씀을 네.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감독기관은 이제 그 PF에 대한 이제 구조조정 작업이 좀 진도가 안 나고 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문제의식을 좀 심각하게 느끼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지금 이제 PF에 대한 구조조정이 이제 대주단 협약을 통해서 좀 진행이 좀 된다라고 네.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감독기관이 문제 의식을 느끼는 거는 이제 대주단 협약에서 이제 대부분 다 만기 연장으로만 이제 진행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사업장이 있으면은 그러니까 사업 재구조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땅 있으면 땅을 좀 이제 뭐 공매를 통해서 처분을 해서 일종의 손바뀜. 그래서 좀 할인된 가격으로 땅을 사서 그걸 갖고 사업을 재개해야지 수분양자가 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분양가 네. 이런 걸 낮춰서 잡을 수 있고 그래야지 부동산 PF의 궁극적인 문제가 해결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기 연장만 되니까 여기에 문제의식을 느끼고요. 네. 그래서 작년 연말부터 만기 연장 문제가 있으니까 올해 특히 이제 경공매, 공매를 통한 사업 재구조화 이 작업을 좀 독려를 하고 강력하게 추진을 하는 뭐 이런 입장을 좀 피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며칠 전에 또 금융감독원장 역시 금리 인하 기대에 편승한 부동산 PF 부실 이연이 없어야 한다 이렇게 또 언급을 예, 하기도 했는데 예. 부실 이연이라는 문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만기 연장 이런 맞습니다. 것과 일맥상통하는 예, 건가요? 예, 맞습니다. 이게 만기 연장을 하게 되면 이제 예. 문제를 어떻게 왜 느끼냐면은 만기 연장, 그러니까 그 PF에 대한 만기 연장할 때 이제 금리가 좀 올라가는 경향이 좀 있죠. 예, 왜냐하면은 일단은 이제 뭐 상환을 못하는 그런 사업장에 또 만기 연장하는 거는 어디가 문제가 있으니까 네. 금리 좀 더 받아야겠다는 입장이 일반적인 상식이니까요. 금리가 오르고 금리 부여 기간이 늘고 그 다음에 그 사이에 또 이제 인건비나 자재비는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렇게 되면은 부동산 경기가 살지 않으면 나중에 더 부동산 PF 액시 안 된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분양가를 올려야 되는데 분양가 올려가지고서는 누가 사겠느냐. 그렇죠. 그래서 지금 빨리 정리를 해야지 시간은 흐름을수록 원가가 더 올라가는 부분들니까 그러니까 이자 비용, 자재비, 인건비 이런 것 때문에 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빨리 정리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시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네. 예. 지금 상황에서는 여러 가지 위기감도 지금 제시가 되고 있고 이런 가운데 과연 연착륙 할 수 있을 것인가. 지금 시장에서는 어떻게 형성이 되고 있나요? 여기에 대한 시각이. 일단은 좀 이거를 이제 이해를 하려면은 부동산 PF에 대한 익스포저가 있는 그런 이제 회사들에 대한 채권이 네. 잘 소화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이걸로도 한번 체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시장은 연착륙을 할 수 있다고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예. 이제 많이 들고 있는 대표적인 이제 업종 채권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여전체에서 캐피탈체인데요. 캐피탈체가 강하게 소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예. 감독기관을 좀 신뢰를 하는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좀 소화가 되는 거고 일단 질서 있는 추구 전략을 진행을 하고 있다. 그리고 질서 있는 추구 전략이 속도를 좀 내고 있는데 그 속도도 통제 범위 내에서 관리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생각이 또 맞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예, 예. 네, 오늘 이 시간은 또 캐피탈 업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도움 말씀을 주실 텐데 최근에 캐피탈 업황과 관련해서 또 리포트를 쓰셨습니다. 예. 일단은 캐피탈 업황과 지금의 PFI 연관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소개를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예, 예. 일단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네. 그 부동산 PF에 대한 여신을 많이 들고 있는 대표적인 업종 중에 하나가 뭐 캐피탈체입니다. 예, 캐피탈사인데요. 네. 예, 그래서 일단 뭐 캐피탈사 같은 경우에 이제 실적 추이를 좀 저는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저희가 지금까지 이제 공시된 실적으로 볼 수 있는 건 작년 3분기 실적까지 확인은 가능하거든요. 근데 3분기 실적까지의 캐피탈사들 전반적인 실적을 보면 좋습니다. 예. 이제 그게 이제
이제 금융사는 대부분 이제 뭐 잠재적인 이제 부실 발생 가능성이 있는 거는 이제 충당금 적립, 대손 충당 적립을 하는데 그렇죠. 충당금 적립 전 이익, 그러니까 충당금 적립 전에 이제 이익을 보면 증가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없이 잘 흘러, 표면적으로는 잘 흘러간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는 네. 거고, 그 다음에 충당금을 적립하고 난 뒤에 영업이익을 보면 좀 줄긴 했어요. 작년, 그러니까 재작년 동기 대비해서 네. 줄긴 했지만 그렇게 흠잡을 수 있는 뭐 그런 건 아니고요. 캐피탈사 중에서 유일하게 적자가 나는 회사가 하나 있고요. 예. 반면에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적자 나는 회사가 작년에 한 3분기까지 봐도 네다섯 개 되거든요. 아. 같이 부동산 PF에 대한 익스포즈가 있는 업종인데, 예. 캐피탈은 상대적으로 증권보다는 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러면 과연 캐피탈이 뭐 증권보다 훨씬 더뭐 PF에 대한 관리도 잘했고 그래서 손익이 잘 나오는 것이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네. 그건 아닐 가능성도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좀 성격이 다른데 증권하고 캐피탈은, 그러니까 증권은 뭐냐면 부동산 PF에 대한 건 수수료 베이스의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수료 베이스의 사업은 계속 사업을 이런 딜 저런 딜을 해야지 수수료가 나오는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뭐 보증을 했으면 보증 수수료를 받고 뭐 이런 매입하기가 매입하여 수수료를 받고 이런 보증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거니까 PF에 대한 사업이 딱 멈춰버리면 대부분 다 멈췄거든요. 그러면 그렇죠. 수수료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PF에 대한 사업 비중이 큰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예, 좀 손익이 많이 나빠질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여전사는 뭐냐 하면 보증이 아니라 일단 여신을 주는 거거든요. 네. 신규 사업을 안 해도 PF 안 해도 기존에 깔아놓은 그런 PF에 대한 대출이 있으면 이자가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 3분기까지는 실적이 좋은 거고, 네. 그러면 이제 이자가 나오는 여신, 대출의 자산의 질이 좋으냐를 판단해 봐야 되는데, 작년 3분기 정도까지는 자산의 질을 일정 부분은 판단할 수 있고, 네. 질 나쁜 거기에 대해서 충당금을 써야 되는데, 충당금을 쌓는 거는 좀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충당금을 제대로 안 쌌으니까 표면적으로 작년 3분기까지는 실적이 되게 좋은 모습을 아, 나타냈죠. 그러겠네요. 예. 그래서 3분기 때 작년에 뭐가 있었냐면은, 이제 건전성 분류를 좀 하거든요. 네. 건전성 분류하는데 작년에 이제 9월 달에 이제 금융당국이 여신 전문협회를 통해 가지고 이제 건전성 분류면 정상 요주의 뭐 고정 회수 의무 추정 손실 나쁜 정도 이렇게 딱 흐르고 있는데, 그 연체를 안 해도 일정 부분 문제가 있는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요주의 분류를 하고 했어요. 그래서 작년 3분기 때 여전사들이 요주의 여신이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정상 여신이 아니라. 예. 그럼 충당금을 충분히 충당금 많이 안 쌓았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실적이 충당금 적립 전에 실적 잘 나왔고 충당금을 쌓고 나서도 그게 나쁘지 않았는데, 네. 그렇고요. 근데 이제 또그 이후에 올 초에 좀 바뀌었습니다. 금융당국 스탠스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PF가 만기 연장만 하는 건 문제고 여기에 대해서 경공매를 해야 되니까 빨리빨리 진행을 하라는 그렇죠. 입장에서 어떤 식의 제도를 좀 올해 좀 도입을 할 거냐 하냐면은, 충당금에 대해서 사업장별로 해서 예상되는 손실을 100% 반영한 충당금을 쌓아라는 제도를 도입을 했고, 그 방침을 밝혔고, 올해 네. 사업계획, 올해 영업, 금감원의 영업계획, 금감원의 사업계획에. 그러고 나서 그런 충당금 쌓는 거는 작년 결산 실적, 이게 반영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작년 4분기 실적은 3분기까지의 실적하고는 다르게 좀 많이 나빠질 가능성은 좀 있겠다라고 네. 생각을 할수 있고요. 네. 그 실적이 이제 확인이 좀 되겠죠. 이제 3월까지는 작년 결산 실적을 공시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나올 거고. 다만 근데 그렇게 나온다 한들 작년 4분기까지의 결산, 그러니까 4분 결산 실적 그리고 나쁠 거고 네. 온기로 봐야 되니까 작년 연간의 결산 실적은 대부분은 이익 창출 범위 내에서 충당금을 쌓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나서 상당 부분도 어느 정도는 안정적인 이익을 창출하는 모습을 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네. 그러냐 하면은,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은 충당금을 쌓으려면은 이제 그뭐 여전사, 캐피탈사 같은 경우에는 쌓을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좀 달라라는 요구를 할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1월 달에 그런 얘기를 했고 가이드라인은 준비가 안된 상황. 기사 나와도 이제 가이드라인 좀 만들고 있다고 했거든요. 1분기에도 가이드라인이 제공이 안 됐으니까 그냥 그러니까 반영이 작년 결산 시험 못 어렵겠네요. 하는 건데, 그래서 지금 오. 제가 알기로는 금감원의 예. TF가 구성이 돼서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올해 1분기 실적의 그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제대로 된 사업장에 대한 건전성 분류를 하고 거기에 따른 충당금을 적립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작년 4분기 실적은 좀 나쁘겠지만 네. 작년 연간 실적은 그래도 봐줄 만한 실적이 대부분 나올 거고, 올해 1분기 실적은 부동산 PF에 대한 사업이 비중이 큰 그런 캐피탈사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작년에 4분기 때 좀 나빴지만 더 나빠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작년 3분기까지는 건설하고 비슷하게 PF에 대한 익스포저가 많았는데 캐피탈 실적이 좋았지만 뒤늦게 캐피탈사의 실적 저하가 작년 4분기, 그래도 연간으로 괜찮고 올해 1분기 네. 나빠지는 모습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게 끝이 아니라 또 이제 올해 하반기 때 조금 더 추가적인 뭐 실적 저하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감독단계 그것만 끝이 아니라 충당금 쌓는 거 위해 올해 하반기 때는 가이드라인 줘가지고 충당금 쌓았으니까 네. 사업장별도 알았지. 그러면은 올해 하반기 때는 이거 경공매 해야지. 사업성 없는 건. 그렇죠. 그래서 경공매에 대한 계획을 받겠다고 했고요. 이행 상황을 점검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규제산업인 금융산업은 감독기관에 이행계획 제출했고 그 상황을 점검하는 상황에서는 경공매 해야 되거든요. 연내 마무리하겠다는 얘기까지 했었습니다. 네. 이 PF에 대한 구조조정을. 그래서 그렇게 되면 경공매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게 항상 딜이라는 게 이게 사는 쪽에 있고 파는 쪽에 있는데 파는 쪽은 기한이 정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금융당국이 이제 계획 받고 체크를 한 거니까 이행 과정을 네. 시간에 쫓기면서 팔아야 되는 거고 사는 쪽은 아쉬울 게 없으니까 외로 충당금 쌓았던 것보다 이런 상황이라면 상식적으로는 조금 파는 쪽 입장이 불리하기 때문에 그렇죠. 협상력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다면 네. 조금 더 손실도 볼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연간으로 봐도 올해 실적이 캐피탈사가 이렇게 좋을 수는 없을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캐피탈사에 대해서 실적에 대한 우려 부분 말씀해 주셨고 이렇게 된다면은 또 건전성 저하 부분도 리포트에 언급을 하셨던데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어떻겠습니까? 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네요. 아, 맞습니다. 네. 그 건전성을 분류해서 거기에 충당금을 쌓아서 실적이 꺾이는 거니까요. 그래서 뭐 제 생각으로는 건전성 분류는 사업장에 대한 가이드가 나오면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여신이 있는데 뭐 선순위 여신을 준 데도 있고 뭐 중후순위 여신을 준 데도 있을 텐데 네. 선순위면은 이거 경공매 해가지고 회수가액 뭐 선순위 일정 부분 회수할 수 있어 하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건전성 분류가 정상 요주의 고정 뭐 회수이면 추정 손실 이렇게 돼 있는데 네. 뭐 고정 정도로 분류해 그 다음에 뭐 중후순위는 너는 회수할 거 없으니까 뭐 회수 의문으로 분류해 이렇게 할 거고요 건전성 분류 나빠질 거고 당연히. 뭐 순위에 따라 좀 차이는 있겠지만 그러고 나서 실적 나빠지는 거죠. 그 메커니즘에서 간다고 봅니다. 네. 리포트를 보니까 또 캐피탈 사 중에 부동산 PF 부담이 몇 퍼센트 이상 있는 기업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80% 이상 있는 기업도 있고 100% 이상 있는 기업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일단 기준이 이제 이게 PF, 그러니까 뭐 금융사 다 마찬가지인데 예. 부실이 있어요. 부실이 있는데 이걸 그냥 부실이 뭐 규모가 절대 규모 갖고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자본 대비 부실이 얼마냐, 네. 자본 대비 위험 자산이 얼마냐, 이걸로 이제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어떤 금융업종 간의 규제의 기본은 자본 규제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본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잠재적인 부실이 발생했을 때 그걸 완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표시하는 거기 때문에 80%, 100% 이런 게 PF가 이제 약간 잠재적인 부실이 있다고 생각하면은 PF 자산 대비 자기 자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80% 100% 넘는 거를 봐야 되는데, 뭐, 저는 일단은 뭐, 일단은 시중은행계 캐피탈사도 100% 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시장에서는 뭐, 은행계 캐피탈이면은 PF에 대한 익스포저가 그렇게 크지 않을 거다 생각하지만은 네. 시중은행계도 100% 넘는 데가 있고, 많고, 좀 있고요. 이제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기본적으로 캐피탈업은 본업이 있어요. 이게 이제 할부영, 자동차 할부가 됐건, 할부영업이 있으니까 뭐 그런 쪽에 캐피탈사가 있고 근데 이제 본업에 좀 사업 기반이 취약한 또 캐피탈사도 있거든요. 네. 할부 영업하는데 할부 영업하는 회사만 있고 근데 그렇지 않은 이제 캐피탈사 같은 경우에는 자산을 좀 어차피 이제 영업을 해야 되니까 자산을 늘리는데 손쉽게 늘릴 수 있는 게 기업금융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업금융계 캐피탈사 중에서 이제 또 PF의 비중이 또 많아요. 일반적으로. 그게 이제 은행계 캐피탈사 중에서도 기본적인 본업인 할부 영업 기반이 취약한 그런 은행계 캐피탈사는 영업을 해야 되니까 기업금융중심의 사업 구조를 갖고 있고 또 수반해가지고 이제 PF에 대한 비중이 큰 캐피탈사들이 있고요. 네. 그런 데는 100%가 좀 넘고 있고 그다음에 뭐 싱글A급 캐피탈사들 같은 경우에 200% 뭐 100% 훨씬 넘는 뭐 그런 캐피탈사도 예. 있습니다. 이게 자기 자본 대비의 규제를 하는 거고 왜 이렇게 되냐 하면은 캐피탈사에 대한 규제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위험자산에 대한 거는 이제 금융당국이 규제를 하는데 규제가
캐피탈사는 이게 이제 그 자본 대비 캐피탈 비중을 규제하는 게 증권사는 자본 대비 부동산 PF에 대한 보증 규모 규제를 해요. 네. 그러니까 규제 기준이 자본인데 캐피탈은 자산 대비거든요. 아. 자산의 한 30%만 캐피탈 예. 부동산 관련 여신을 가져가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200% 넘어도 규제 위반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많이 있는 회사들이 좀 있죠. 네. 이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뭐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하다라는 의견이신데 그렇다면은 뭐 어떤 점을 앞으로는 캐피탈사에 있어서 관건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예. 그래서 일단은 그러면은 이게 뭐 그럼 뭐 시중은행의 캐피탈사 뭐 자기 자본 대비 PF가 100% 넘으니까 사지 말아야 돼. 그렇지 않거든요. 시장은 이미 잘 삽니다. 은행계는. 네. 왜냐하면 그거는 대주주의 지원 능력을 이제 시장은 이제 굉장히 뭐 높이 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이제 자본 규제가 가장 기본이 되는 이제 금융기관의 네. 규제인데 자본이라는 게 완충력이거든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자본, 그러니까 규제라는 게 완충력이라는 게 크게 보면은 대손충당금 쌓는 거하고 자본이거든요. 네. 근데 시중은행계면 문제가 되면 뭐 은행이나 은행지주가 뭐 자본 증자시켜줄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당연히 그런 게면 최근에 들어보면은 그 은행지주들이 신종자본증권을 많이 해요. 네. 올해 들어와가지고. 이거는 뭐냐? 그럼 계열사 문제되는 애들에 대한 증자 지원을 하기 위해서 사전적으로 자기도 이제 신종자본증권도 자본이니까 자본 확충을 하는 거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문제가 되면 은행에 대주주인 은행에 지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기피할 일은 없다라고 네. 생각하고 있고요. 싱글A급에 있는 캐피탈사 중에서 대주주의 지원 능력이 조금 의심이 가는 뭐 이런 캐피탈사에 대해서는 예. 조금 모니터링을 해가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PF에 대한 비중이 다 크다 해서 뭐 안 사고 이런 게 네. 아니라 그런 중에서 이제 판단은 대주주의 지원력을 갖고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게 지금 이제 뭐 캐피탈을 이제 저희 이제 개인분도 사지만은 기관 투자 많이 사거든요. 그러겠죠. 그런데도 이제 대주주의 지원 능력이 있는 은행계 캐피탈사들 누가 막 삽니다. 네. 말씀드리면 신한캐피탈이나 IBK 캐피탈 이런 데가 많아요. 비중이 100% 넘습니다. 신한은행이 망할 리 없고 그렇죠. 기업은행이 망할 리 없지 않습니까? 그거 사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거는 충분히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캐피탈체가 지금도 강하게 소화되고 있다라고 언급을 해주셨나봐요. 예, 맞습니다. 네. 예. 그렇다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주주의 지원 능력이 좀 떨어지는 캐피탈사 가운데 자비자본 대비해서 또 부동산 PF 노출이 큰 회사 같은 경우에는 리포트 보니까 M&A 가능성도 우리가 염두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M&A 맞습니다. 그게 이제 M&A는 일종의 이제 금융당국이 나서서. M&A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요? 볼 수가 있는 게 예. 왜냐하면은 여기 이제 안 떠서 그런데 예. 오늘 화면이 준비가 예. 안 되고 있습니다. 자료가 예. 근데 이게 뭐냐면은 올해 이제 금융위가 이제 올해 이제 사업 계획을 발표하면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제도화를 네. 추진한다는 게 두 가지예요. 금융안전개정의 법제화를 추진하겠다는 거 하나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하면은. 신속인수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라고 특별정리제도 네. 특별정리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속인 그러니까 금융안전개정은 뭐냐면 유동성 위기를 겪는 금융회사가 나온다. 그러면 선제적으로 자금 지원을 해주는 이런 제도 이게 금융안전개정을 네. 좀 더 법제화하겠다는 거고 더 무시무시한 게 특별정리제도인데요. 예. 이게 뭐냐면은 좀 문제가 되는 회사가 정말 이제 신용경색이 겪고 있는 회사가 나왔어요. 심각해 이러면은 시스템 리스크의 확산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서 대주주의 동의 없이 매각을 하는 거거든요. 동의 없이도 매각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그러니까 제도 도입하겠다는 거죠. 예. 예. 그런 걸 마련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이제 이런 이제 강력한 PF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밑에 약 작은 회사 중에 몇 개는 혹시나 네. 이게 이제 정말 신용경세, 그러니까 정말 뭐 부도 EOD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안전망을 쳐야겠다는 생각을 네. 갖고 있고 그래서 특별정지제도까지도 대주주가 또 약간 이제 반대하고 이러면은 또 이게 매각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얘가 하나 망하면 전이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뭐 한 회사 하나 망하면 예. 금융사는 의심가니까 다른 회사도 안 살 수 있고 이러니까 이런 걸 막기 위해 가지고 그냥 대주주 동의 없이도 파는 제도까지 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뭐 M&A가 좀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거는 이제 이렇게 강력한 PF 조정을 하니까 그 과정에서 네. 버티지 못하는 회사는 좀 자빠질 수 있고 이거를 금융당국이 좀 빨리 M&A를 시키려고 하는 네. 의지를 갖고 있어서 뭐 그래서 이제 M&A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그렇다고 한다면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도 뭐냐 하면
못 버티고 나오는 회사가 있지만 이 회사가 과연 그러면은 뭐 상환 능력을 잃고 들고 있는 채권이 망가질까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빨리 M&A가 되면 등급이 안 바뀌고 안 망할 수, 대주주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회사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이제 일단은 저는 생각은 뭐냐면은 그런 과정이 되기 전에 등급이 많이 떨어질 거예요. 거래도 안 되고. 그러겠죠.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 스텝에 이제 M&A 되면 그다음에 등급에 또 이제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그 혼란스러운 과정에서는 좀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주의를 가져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최종적으로는 그래도 망하는 회사가 나올 가능성은 제한적일 거다라고 아, 생각합니다. 다행스러운 그거는 부분이네요. 그거는 예. 우리뿐만이 아니라 미국도 저희 생각해 보면은 미국도 지방은행들 작년에 망가진 회사 많이 나왔어요. 그렇죠. 그중에 이제 뭐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 이런 게좀 사실 지방은행 중에서도 망가졌는데 네. 그때도 미국 금융당국이 어떻게 했냐면은 전광석화처럼 M&A, JP 맞아요. 모건에 정말 인수시켰잖아요. 금방 일요일 날. 진행됐잖아요. 예, 예. 그것도 이제 시스템 리스크 전이를 좀 막기 위해서 빨리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갈 거고 그러면 뭐 그러다 보면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가 영업 안 하냐? 영업 하는 거죠, 지금도. 그렇죠. 그리고 예금자들한테 상환해 주는 거고 예금 만기 돌아오면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 상황일 거고 우리도 경험이 있는 게 작년에 뭐 이제 새마을금고 중에서 동부새마을금고가 뱅크런이 났을 때도 빨리 움직여 가지고선 또 마무리가 됐었거든요. 네. 그런 식의 그림이 올해도 금융당국이 그리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제도까지 준비 검토하고 있으니까 뭐 그런 그림이 최종적으로는 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주의라고 하는 거는 그 네. 사이에 등급도 떨어지고 막 혼란스럽고 거래도 안 되고 이런 상황이 있을 거니까 기본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부동산 PF 문제와 캐피탈 사에 대해서 자세하게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김기명 애널리스트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